한국GM 창원 공장 비정규직 해고 사태, 사측과 노조가 합의했다는 소식을 어제 먼저 전해드렸는데, 합의서를 오늘 자세히 보니까 경영이 나아지거나 일자리가 필요해지면처럼 조건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절반의 합의라 재고용이 언제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한국GM 창원 공장 앞 천막. 이곳을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 7, 80여 명이 투쟁을 벌여왔던 공장 안팎에 있는 천막 내동은 약 한 달 만에 철거됐습니다. 어제 사측과 노조 측이 해고 문제 합의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겁니다. 합의서에는 공장 경영이 호전되거나 일자리가 필요해지면 해고자를 우선 채용하고 이번에 해고된 노동자 가운데 37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이 한국GM 소속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복직하게 해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재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원했던 즉각적인 복직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 같은 날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이 3년 만에 복직하기로 사측과 합의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사실상 절반의 합의에 그친 셈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좀 한계를 느낀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생계 문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시간 토론을 진행하고 이제 투표까지 진행해서 여기에다 합의서는 문서로 정리되지 않은 데다 사측의 서명도 쏙 빠져 있습니다. 구두 합의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즉 정규직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부서에 참가해서 말 구두로 이렇게 답변해 주는 형식으로 어제 그 담보를 했던 것이고.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완전한 해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